자, 두 분의 경연 바로 만나보시죠. 뭐 경연은 즐기는 거니까요. 그냥 뭐 굳이 뭐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즐기다 보면 우승을 하지 않을까. 1등을 하면 엄청난 상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타갈 예정입니다, 저는. 저도 사실은 즐기면서 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연습해왔는데 이거를 또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서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가 어찌 되었건 간에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나운서 오상진 씨,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힙합 뮤지션 슬리피 씨의 시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기싸움이. 자, 각각 비슷하면서도 다른 리듬 댄스를 추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위아래로 들썩들썩 많이 하는 우리 슬리피 씨가 추는 댄스는 어떤 스텝을 보셨죠? 아, 회화 댄스입니다. 회화 댄스. 네, 저희 기존의 이사육하고는 조금 변형된 새로운 장르죠. 네. 아, 지금 저 오상진 씨 제스처 모션 압권입니다. 아주 오상진 씨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가락을 상대방을 한번 두고 봐라 이렇게 착착 가리키면서. 아, 금발에다 헤드턴이 네. 아주 일품입니다. 아주 각이 네. 딱딱 떨어지네. 네. 그와 반대로 우리 슬리피 씨는 좋게 표현해서 김걸리 선생님 자이브 댄스를 연장시키네요. 자이브. 아, 지금 모션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갔죠. 야, 네, 눈이 뛰어나고 뛰어납니다. 아, 표정 보세요. 아주 비장합니다. 자, 슬리피 씨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계세요. 제가 다 들썩들썩 거리는데. 아, 그러네요. 이 화면이 흔들리는 건 아니죠, 지금? 아! 야, 해와 선생님이 네. 그 따권이라고 할까 그 재밌게 코믹 댄스의 대가이시거든요. 네. 역시 제자도 어김없이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상 거기에 뒤질세라. 아, 네, 오상진 네, 아나운서님 아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피가 아주 급증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이병준 선생님한테 사사받은 오상진 씨 네. 그리고 해화 선생님 지금 막 춤을 추어냈을 시연했죠. 네. 네, 다리 찍기 들어갔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저 긴 다리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올라오기 힘들 것 같은데 한 번에 쑥 올라오네요. 아, 오상진 아나운서 어깨 찍기가 또 들어갔습니다. 어깨 찍기? 네. 표정도 압권이에요. 네. 야, 심장하시네 우리 어르신들. 지금이 번갈아가면서 제스처를 보여주니까 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대단합니다.